팅커캐드에서 3D 모델링 화면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우선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마우스가 필요합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스크롤을 돌리면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볼수 있고요. 이 스크롤을 버튼처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 3D 모델링 작업을 할때 처음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지만 결국 2D 평면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 작업하다가 가끔 이렇게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집 모양의 홈뷰 아이콘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다시 작업 평면이라는 글자가 정면에 보이게 화면이 정렬이 됩니다. 특히 화면을 돌릴 때는요,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도 돌릴 수 있지만, 왼쪽에 있는 뷰 박스를 클릭, 클릭, 이렇게 클릭해서도 화면을 돌려볼 수 있고요. 아니면 뷰 박스 자체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여서 화면을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, 이렇게 내가 보는 화면에서는 집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꼭 화면은 자주 회전을 하면서 360도로 확인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처음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 화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놓고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본인의 얼굴이 모니터에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목이 아파요. 그래서 이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가운데 맞춰놓고 보면 좋은데 이 기능이 팅커캐드에는 원하는 도형인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F입니다. F를 누르게 되면 그 도형이 화면에 꽉찰수 있게 화면의 시점 조작이 됩니다. 키보드의 F. 키보드가 없는 아이패드와 같은 곳에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요. 그래서 이 왼쪽에 메뉴가 다 나와 있습니다. F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요 네모난 화면 맞추는 기능이고요.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확대, 축소 가능합니다. 팅커캐드는 두 가지 화면 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2D 뷰로 보여지고 있고요. 여기를 누르면 정면 뷰 또는 직교 뷰로 바뀌는데요.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이제 보통 2D 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이 2D 뷰가 이제 사람이 보는 시선과 가장 비슷하면서 이 3D 입체 형태를 잘볼수 있는 뷰라면요. 직교 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탑 뷰로 봤을 때, 딱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, 딱 위에서 보면 이 네모만 보이는 게 맞잖아요. 직교 뷰는 그래서 이렇게 탑 뷰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2D 뷰로 보게 되면 약간 옆면이 보이는 이런 입체 형식으로 보입니다. 크게 어떤 거를 둬야 된다는 건 없고요. 기본적으로는 저는 2D 뷰요 상태로 두고 사용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뷰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